이 말씀을 제가 처음 언제 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말씀을 대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참 궁금한 것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이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돼요. 근데 이것만 따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저의 생각에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선뜻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아는 것이 더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이 뭔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어제 오늘 성경을 읽은 분이 아니니까 아마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답을 갖고 이제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오늘 특별히 새해 첫 헵시바를 여는데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은 일단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로봇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옆구리를 찔러서 강제적으로 너의 그 순종과 섬김을 끌어내는 그런 무지막지한 강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리스펙트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만약에 선악과 나무 다 먹어도 좋다 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끝 이랬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게 저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먹되 요거는 먹지 마라라고 하면서 실은 이 모든 창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어제 그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네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네 인생의 캡틴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캡틴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다른 나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동백나무도 있을 수 있고 사과나무도 있을 수 있고 뭐 배나무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선악과, 그것도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냥 단순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면 어떤 나무도 상관없는데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셔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부부 싸움 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갈라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좀 하게 되는데 부부가 왜 싸우시는 것 같아요? 왜 갈라지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에 와서 상담을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전혀 경험이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좀 너무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이 배우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이 모양이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주체가 자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갈라서고 부부싸움하는 사람의 이슈예요. 누가 더 착한지를 제 앞에 와서 싸우는, 이혼 상담하는 부분은 없어요. 아, 이분이 더 착하다고. 아니라고, 이 사람이 더 착하다고. 그거 가지고 저한테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옳은데 이 사람이 틀리다고 싸우는 거죠.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왜 이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고 아담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우리 안에 가장 큰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위치에 서는 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유혹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사과나무 열매 하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먹은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의 근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특별히 직장생활 잘 못하시는 분 있죠. 보스가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거를 아주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 그분들은요 아마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돼야 되고 자기가 명령만 내려야 되고 내 위에서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하는 거는 그게 원래 그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죄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선과 악의 판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맥락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복수는 내 것이다, Revenge is mine,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니까 자꾸 내가 복수하려고 그래. 내가 칼을 빼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칼을 잡는 순간에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피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칼을 잡는 순간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게 점점 와 닿는 그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즉 가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에 구별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가정 이야기예요. 제가 가정, 이 결혼 주례할 때마다 쓰는 본문이라서요, 제가 주례하는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다 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새 아침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는데, 아담과 하와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선악을 가지고 싸우는 부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부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로 싸우는 게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의 부부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제 우리 아내와 남편과 무슨 대화를 했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가 무슨 대화를 했나. 여보, 작년엔 당연히 이렇게 했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틀린 거야. 우리 새해에는 이렇게 사십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 시작했을 때 별로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안 됐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대화를 하셨다면. 근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라든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2020년을 맞이하십시다. 라든지 제가 자기에게 많이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내년에는 자기를 좀 더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가정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돕는 배필로 서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누가 잘하나 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 참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가정에서도 먹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먹는 순간에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에제르, 돕는 배필. 돕는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나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 같아서 자꾸 싫어요. 그래서 저를 돕는 사람을 이제 영어로 assistant라고 하죠. assistant. She's my assistant. He's my assistant. 그러면 그 순간에 등급이 나를 돕는 사람의 등급이 내려가는 것 같은 여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She's my assistant. 근데 그게 정확하게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assistant. assistant가 에제르예요. 돕는 배필. 근데 성경에서는 돕는 자, assistant를 어디에다 쓰냐면 하나님 앞에 붙여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시다. 그때 assistant라고 해요. God assists me.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밑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돕는다는 말이 격화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내 아내가 나를 돕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편도 아내를 그런 의미에서 돕는 것이죠. 돕는다는 말 가지고 위아래를 나누거나 옳고 그름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돕는 게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도와주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정말 무궁한 감사가 주 안에서 늘 있어야 그 가정은 하나님의 원래 기본 디자인대로 나아가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와를 딱 데리고 오시는데 아담이 너무너무나 눈이 뭐라고 이게 동잉동잉 된 거예요. 갑자기 눈알이 막 빠져나올 것 같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는 그 하와가 너무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감격적인 씬을 본다든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접했을 때 우리는 감탄사와 더불어 시를 쓰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 사진을 찍으려고 셀폰을 갖다 대고 막 찍기 시작합니다. 감탄이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막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뭘 이렇게 쓰려고 하거나 그리려고 하거나 사진 찍으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올 때 우리는 그때 카메라를 들이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등장하는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를 쓴 것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것도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군가요? 근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두고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앞으로 오는 수많은 부부에게 남기려고 하는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다스림,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이었거든요. 다스림. 자,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칙을 주셨는데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돕는 배필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대로 행복한 가정,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부모가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니까. 부모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들어와가지고 야 이러면 안 돼, 저래 이래야 돼, 이러면 이렇게 해선 되겠냐 그러시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고 따먹고 부모님이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결단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자기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그 자녀의 가정을 깨버리는 원인이 되는 게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생기는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헤어지게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났습니다. 헤어지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어요. 하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들, 며느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선악과 얘기하지 마세요. 선악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그게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냥 계세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세요. 그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실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거 좀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친구 부부가 80 넘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가, 어떻게 이렇게 시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효심이 특출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어머니가 사려가 깊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려가 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80 넘으신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들 부부하고 잘 사는가에 대한 비결을 얘기하는데 첫째, 이 시어머니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데요. 자, 저 우리 시어머님들 따라해 주세요. 불평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하는 말, 우리 어머니래. 저희가 결혼한 지 32년이 넘었는데요. 우리 아내가 한마디도 우리 어머니에게 이래라 저래라 싫다 좋다 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아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너 왜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저기 계시네.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이래라 저래라 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시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한 말도 안 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내가 최고의 시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를 했으면 제가 이 말을 못하죠.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할 때마다 며느리를 칭찬했대요. 이것도 우리 어머니야. 예. 먹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네가 최고다. 그리고 부부 싸움할 때 며느리 편들기. 와, 이것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돈을 늘 며느리에게 준대요. 부부 싸움만 하면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가끔씩 용돈이 궁하면 일부러 싸운대요. 그러면 며느리한테 갖다 주라고. 또 웃으신다고. 그 다음에 이래서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서 본 기사예요. 제가 이 신문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자가 뭘 파악했냐면 이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신앙심이 있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 신앙심 때문에 보상 심리를 넘어선 믿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면 받고 싶잖아요, 대가로.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넘어선 믿음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만 배나 더 갚아주시고 선물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그 아들 내외하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이 비결을 취재해서 밝혔던 것을 보면서 야, 참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를 떠나 같이 모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같이 모시고 사는데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혹은 딸 집에서 사는 부모님 계세요? 사위와 자기 딸이 잘 살아가는 방법, 부모를 떠나라. 떠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마지막 표현이 항상 좀 야하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는데,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은 얼마나 서로에게 벌거벗겨질 수 있습니까? 부부가 얼마나 벗겨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지금도 만약에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벗겨지면 좀 부끄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러니까 인간끼리는요 실은 다 벗겨질 수가 없어요. 치사하고요, 유치하고, 정말 천박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것이 내 중심에, 이 코어에 딱 붙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희생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그렇게 하더라도 실은 그렇게 못해요.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아픈 아내 감기가 걸렸어도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안 돼요. 내가 대신 아파져서 우리 아내가 낫는다면 해보겠어요. 근데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being 자체가, 존재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도 막상 하려고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아담의 죄의 원죄 이후로 죄라는 이 DNA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유전인자로 우리에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 이기주의, 죄, DNA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 전이에요. 타락 전에 어떤 모습이냐면 둘이 완전히 발가벗겨졌는데 서로의 생각의 흐름까지도 그대로 다 읽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뭘 기대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속마음을 다 아는데 서로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늘 부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아주 퓨어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그 죄를 커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여러분의 그 죄를 타락 이전으로 돌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커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문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야 죽음의 신이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죄악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justify, 의롭다 쳐주는 거죠. 쳐주는 거지.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다 씻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쳐주는 거죠. justify.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우리가 DNA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봐주신 거지. 충성스럽다 봐주신 거지. 아직도 다 묻어있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보혈이 묻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로 넘어져 가려져 있으니까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가려진 것을 보는 거예요. 가려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집안에서도 옷을 입고 있는 건 예의입니다. 집안에 들어가는데 다 벗고 다녀. 우리 애들도 다 벗고, 무슨 나체족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서로 옷 입고 있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죠? 뭐 가족끼리는 속옷 정도는 틀 수 있죠. 속옷 정도는 틀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이 문을 두들겼어요. 갑자기 김 집사님이 우리 방에, 아 우리 집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뭐야, 이게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뭐 런닝구에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죠? 집사님 왔다 옷 입어! 옷 입고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의가 있어야죠. 그게 예의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 예의죠. 예의.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요, 선악과 열매 먹은 티를 내시면 안 돼요.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어쩌면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Discern.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Discern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는 Born Again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서 의롭다 여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말이 악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뜻이 결단코 아니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는데, 이 이야기를 한 후에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 써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별력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선과 악을 가리는 시퍼런 칼을 들고 토막내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중 나는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들과 채소, 식물들을 다 창조해 주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 다스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 채우는데 사람을 수단으로 바꿔버리고 정복하라는 것을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식민지화하고 찬탈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왜곡이 되었는데 다시 재창조, recreation,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모으게 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래서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옳고 그런 거 가지고 칼로 두부 베듯이 자르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 어디나 그게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 어디나 항상 사랑이 왕노릇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열매 따먹은 티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위치에 서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따지고 그거 가지고 칼을 들고 형제의 마음에 칼질하는 일 없기를 바라요. 2020년도 첫 토요일 헵시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 창조하신 brand new world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마라 하나님처럼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마음대로 살라는 말인가 아, 새 창조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음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성도들은 선악과 열매 따먹는 티 내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이 왕노릇하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